윤석열 정부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대한 조세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 허덕이는 대한민국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 정부의 조세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더 유예하자고 입법안을 냈습니다만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해서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반 뒤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주식 투자 수익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투자자는 상위 1%의 부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를 도입해도 일반 투자자들은 영향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소액 투자자, 일반 투자자의 경우에도 특정 종목에 있어서 주가가 급등하든지 하면 수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주식 투자자가 잠재적인 과세 대상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소위 민주당이 얘기하는 왕개미들이 고액 투자자들이 과세가 된다면 주식시장을 떠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식시장 전체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개미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연초보다 주가가 30% 넘게 폭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마침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에서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냐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의 충격이 최소화되는 시기를 언젠가에 찾아서 그때 도입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도 전향적으로 정부 여당과 협의에 응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종부세도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부세가 제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해서 무려 12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경제정책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올해에 한해서 1주택 특례 등으로 10만여 명을 과세 대상에서 줄이려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해서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을 뛰어넘는 역전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1억이라고 하는 공시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실제로 9억 원에 매매 거래된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불만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내내 경직된 이념에 치우친 경제정책으로 경제를 망치고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세개혁을 처리해야 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당이 관례적으로 담당해오던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절대 다수 의석을 가졌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이 차지하겠다라고 몽리를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조세정책 확립과 균형과세는 국가가 해야 될, 정부가 해야 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국회가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국회 또한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빨리 정상적인 기재위 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